자, 여기 뭐라고 쓰여 있나요? 31일. 30일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죠? 31. 베스킨라빈스 31이 떠올라요. 베스킨라빈스? 베스킨라빈스? 오케이. 딴 거 뭐 들어보고 떠오르신 거 없으신데요? 아니요. 저 처음에 30일 듣고 저 아이스크림도 생각났고,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 등번호가 31번이었거든요. 호남 선수라고 아시죠? 네,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좀 반성이 되네요. 이제는 잊지 않을 것 같아요. 잊지 않겠습니다, 여러분. 처음에는 3타수 1안타가 제일 먼저 생각이 들었고요. 그런데 경기도가 31개의 시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설명을 듣고는 그동안 경기도에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왜 하지 못했었지?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제 31일 보면 경기도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. 31! 바리아이틴 경기! 고민을 삶에 더 많은 기회, 더 고른 기회,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기회 속 경기를 만들기 위해 진심을 다한 지난 1년에 믿음을 더할 앞으로의 3년을 더해가겠습니다. 31. 경기도 골라 누리는 정책이 있다. 버라이어티 인 경기.